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목을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재림교회가 초창기 우리 선구자들로부터 저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가리켜 현대 진리 그렇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안식일이든지 또 죽은 자의 상태든지 성소기별이든지 임박한 재림이든지 또는 와이프 부인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선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다고요? 현대 진리. 그래서 영어로는 The Present Truth인데 저는 이 말씀이 최근에 기가 막히게 이분들이 이 발견한 진리들을 가리켜 이름을 정말 멋지게 붙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The Present라고 할때 이제 Present가 현대 진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 진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진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살아가던 재림신앙, 재림신자들이 오늘을 포기했느냐?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오늘의 의미에 대하여 재림교회만큼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과 안식일신앙을 기본으로 교단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특별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재림교회 또는 우리 재림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제 눈을 뜨면서 시작한 이 하루를 어떤 가치와 의미로 볼 것이냐? 그리고 꼭꼭 밟아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 루스벨이죠. 사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범죄하고 죄를 가져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와요. 잘 보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보통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뭐가 많았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역이란 말은 영어로 trade 거래한다 그 말입니다. 내 거래가 많았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거래적인 그 방식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도 거래적인 방식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거래적이 되면 그 신앙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새벽 기도회에 대하여 이제 비평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되는 그 기반이 무엇이었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복신앙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가족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던 뭐그 마음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시편의 말씀과 함께 일찍이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 잘될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거래적 무역을 하던 이 사단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정신은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이라든지 기도
어떤 제목을 응답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기독교 복음은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심지어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기도를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 이제 거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던 내용, 가장 혐오하시던 내용, 가장 분노하시던 게 뭐예요? 교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뭐로 바뀐 거예요? 네,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장사하는 집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뭐 안식일날 삼육 라면을 갖다가 서로 뭐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와 신앙관계를 조작해서 내가 조금 더 부각되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게 거래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 28장 사단이 시작될 때도 무역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자, 종말 사건, 마지막 음녀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종말 마지막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누가 나와요? 땅에? 예, 상인들이 나와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뭐가 나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어떤 세기가 만들어질 것이냐면은 종교적 모든 단체들이 음녀의 가르침과 음녀의 세력 속에서 사치하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치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뭐 부를 얻으려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뭐까지 팔아먹냐? 그 상품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뭐 금, 은, 보석, 그걸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릇도 좋아하고, 계피와 향료 뭐 좋아하고, 밀가루, 요즘 밀가루 값이 폭등했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자동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돈이 될수 있다면, 이익이 될수 있다면, 예, 사람까지도 거래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계가 되고 있다. 자, 요즘 이런 세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사람들까지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래 세계는 빠르게 인간을 얼마짜리의 인간인지로 평가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연봉 얼마? 우리는 손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를 연봉으로 계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래도 월급 잘 받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모든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제3국 스페니쉬들 그리고 제3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 밤낮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쉬프트, 예, 간호사들이 이제 쉬프트 하시죠. 쉬프트에서 하면서 계속 일조이조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한 그 결과 저희들 손에 물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물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분 뭐 이제 포장 음식들 많이 이제 손쉽게 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그러면 인간들이 얼마나 상품화돼가지고 노동 시장에 노동력으로 이렇게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바벨론 정신, 자,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권력을 취득하고 이익을 취득하고 자기 영광을 취득하는 그 정신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진실된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나님 단순히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걸어가는 모든 일, 하는 사업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기복 신앙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 내가 데리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내 명예를 위하여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 관계를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혹 손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진실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어떤 작은 영혼들이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되는 일을 할지라도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내가 그런 손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제게 기회를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구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놀라운 그 부르심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샤머니즘적 정신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불교에서 유교에서 또는 뭐 이렇게 무교에서 그냥 껍데기만 바꿔 입은 무교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세계는 전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도 교회도 뭐 모든 회사도 다 그렇게 만들어 오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뉴스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낮추고 나는 없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는 세계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세탁기에 이제 뭐 세제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로 여러분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에어컨 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온도를 다 올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지능 사회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 인공지능,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어떤 물건을 찾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세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세제 상품이 딱 뜹니다. 광고로 뜨죠. 내가 테니스 라켓을 사겠다 그러면 테니스 라켓이 뜹니다. 이렇게 내가 검색하는 모든 것, 내가 대화하는 것들을 다 캐치해서 나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AI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건강상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아예 미리 유방을 절제해낸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들이 다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정신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의 그 위험한 요소, 인간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으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순진한 재림교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익들과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래적인 그 대상으로. 이런 생각들은 교회 안팎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교묘하게 포장된 상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1년에 10명이든 20명이든지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산업시대의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생산 그 양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그 관리 시스템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될수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은 그저
계획된 대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대하지 못한 폭발적인 성장을 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도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산업혁명의 계획적인 어떤 모습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그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그런 담벼락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험회사처럼 어떤 것들이 모두 다 할당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그렇게 하고요. 병원도 그렇게 하고 군대도 그렇게 하고 마침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다면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가져야 할그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고 비생산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만약 한 사람도 친해지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게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이 능력과 기술로 또 어떤 이 생산적인 목적과 합리성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세계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는 급속도로 18세기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가 언제 탄생되었습니까? 예, 19세기 막 초에. 19세기 중반에 재림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중반에 산업혁명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탄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 아젠다,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인간을 생산적인 목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재림교회가 탄생되었다.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는 모든 것이 생산 시스템이 표준화됩니다. 모든 것이 다 표준화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표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노동이 표준화됩니다. 기계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값싼 노동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엔진 오일을 하나 간다 그러면은 30분, 뭐 브레이크 패드를 간다 그러면 1시간 이렇게 모든 그 작업의 공정의 시간과 그다음에 페이할 수 있는 뭐예요. 돈들을 다 이렇게 매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미리짜리 뭐 드라이브 뭐몇 미리짜리 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표준화시킨 것이 이제 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강조된 건 무엇입니까? 조직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목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끌어낼 것인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는 점점 도외시하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카트라는 이 영화는 비정규 노동자들,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랜드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를 이제 빗대어서 그 만든 영화예요. 안타깝지만 재림교회 기관 내에도 비정규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게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효율성을 위하여 사람을 이렇게 잘라낼 때 손쉽게 잘라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죠. 사람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재림교회의 기관 내에서 없어져야 될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규직일 거예요. 가족이라고, 우리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감히 말한다면 우리 내에서는 어떤 사람을 차등화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비정규직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세 번째는 학습의 표준화예요. 심지어는 학생들의 공부, 학교도 다 공장식 되었습니다. 공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있는 시스템과 똑같아요. 조직의 위계가 있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구분되고 교대 근무 시간 알리는 종이 치는 공장처럼 학교는 모든 것을 표준화시킵니다. 교재와 성적과 시험과 학기와 졸업장과 진로 다 표준화시키고 교사와 행정관들이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학교 종을 치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가 좋아서 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색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진절머리 내면서 어릴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학교 종이 찌그러졌다, 엿바꿔 먹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 불러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과 창의성과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열려져 있는 개방성에 이 인간들이 하나의 공장식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체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리치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미국에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대 대학교는 여러 면에서 고도로 비합리적인 공장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공장에서 처리되는 소처럼 아이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 비인간화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도 대규모 정원, 뭐 비인격적 기숙사, 2명, 4명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넣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시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학생을 가능한 한큰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건축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 대하여 경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빈, 부, 그 다음에 노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의 많음과 적음, 지능이 높고 낮음, 뭐 모든 평가 표준화시키는 세계 속에서 너 모든 사람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계를 빗대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리처가 쓴 책인데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맥도날드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효율성과 계산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과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인간을 도구화시키 버리는 비합리성이 탄생되었다.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오늘날 산업시대의 이제 리더십도 이런 이 산업혁명과 함께 비슷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도구화, 물화시킵니다. 성과지향적이 되고 있어요. 꽝 잡는 건 매예요.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라든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과 경쟁을 강화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학생이 정상이냐, 좀 열등하냐, 우등하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제 검증하는 작업, 또 평가하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계급과 권위주의 합리화되고 있죠. 뭐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낮고 집사님 낮은 겁니까? 이런 의식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펑션이에요. 기능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고 장로님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의 표, 하나의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실패한 것, 잘못된 자신의 문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불가피하게 생겨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야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모습을 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신분은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실패를 가지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약점과 죄를 서로 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때에만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서로의 약점, 나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과연 교회에 있을까?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났어. 누구라도 실패했는데 집사님, 제 얘기 좀 도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평가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를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교회죠. 이렇게 이제 개인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조직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가리켜 이제 기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책 가운데 뚱보 아줌마와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이 책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기관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기관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쇼핑백을 들고 있는 아줌마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문을.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오늘날 산업 시대의 리더십의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여기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수복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발견했는데 보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속도지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방법 중심주의, 이중기본주의. 누구한테는 뭐 그죠? 뭐돈 있으면 뭐 무죄, 무전무죄, 유전, 뭐 유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오래된 우리의 관행 속에 남아있는 것인데 교회도 이런 영향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선교를 위한 그 준비가 될 텐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이냐. 산업시대에 끊임없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 속에 모든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때 선교는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시대소망 3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 가고 싶죠?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공부는 이영재 사모님이 전달하신 그 책자들을 통해서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10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 개개인에게 이야기해야 될건 뭐예요? 다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당신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내 나라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여, 도덕적 기준에 의하여 내 자녀가 실패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이 친구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이 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도 그들을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중적인 삶을 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사단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건다 빼앗겨도 뭐는 안 빼앗깁니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우리 안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누구라도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도 장발장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내게 해를 끼칠지 내게 득을 줄지 아무런 계산 없이 그에게 문을 열어 그를 손님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 정신 아닙니까? 그도 피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지쳐서 쉴 곳이 없는 사람에게 쉴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정신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극대화되고 있는 산업화 시대에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쉼 없이 공장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력의 한 일부분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일해주더라도 너는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쉼의 기별이기 때문에 현대적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새천사 기별 보시죠. 새천사 기별 뭐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샘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경배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이 모든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피조물들 하나하나까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만 진정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에 있는 풀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샘들과 물들을 다 아끼면서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다 망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그 세계들을 붙잡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포기의 풀을 심고 그 다음에 자연을 가꾸고 휴지를 줍는 그런 일들이 새천사의 기별에 진실된 현대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면서 그 정원에 피어 있는 풀들과 꽃들을 보면서 나의 형제, 나의 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왜? 그도 흙에서 났고 나도 흙에서 났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흙에서 난 존재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했던 윤동주의 서시처럼 그는 알았어요. 죽어가는 작은 헐떡이는 로빈새 한 마리를 구해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오늘 21세기의 선교적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정언 7권 13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이 될 것이고 그분의 실관은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66권, 한권한권 공부하시는데 66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참되신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나옵니까? 한 나라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참된 주군, 좋으신 주군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혼들을 돌보시고 새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와 그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신과 세계가 이 메말라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에 참다운 통치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가슴에서 샘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우리의 주변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사복음서 이후에 신약성경이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샅샅이 뒤지고 분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너 모세는 자신의 구원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생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상하고 감탄하고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